칸쿤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세노테가 있다. 칸쿤은 석회암지대라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 강이나 저수지가 없다. 대신 세노테가 있다. 세노테는 우리말로 석회암 함몰 구멍에 만들어진 우물이란 뜻인데 이렇게 큰 세노테는 휴양지로 개발한다. 그런데 여기는 휴양지라기보다 마치 해병대 훈련 캠프 같다. 긴 줄을 타고 내려와 물속에 몸을 던진다. 애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싶다. 하지만 여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운 높이. 주변에서 용기를 주자 가까스로 뛰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준다. 신혼부부 세상은 여기서 무엇을 하든 모두 즐거운 모양이다. 이번 세노테는 산악훈련장 같다. 마치 절벽이라도 타고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다. 한 명씩 어떤 굴 속으로 내려간다. 다 내려가 보니 지하에 물이 있다. 위로 구멍이 뚫린 이 세노테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물인가? Los cenotes dependiendo de la edad de los cenotes. Están así cerrados porque son nuevos pues. Cuando están abiertos son los más viejitos. Ya que colapsan lo que es la pared del cenote.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세노테로 간다. 아니, 이곳에선 배도 타나 보다. 세노테는 싱크홀과 비슷하다. 석회암 지반이 물의 노가 약해지면 갑자기 무너지고 그곳에 지하수가 찬다거나 할까? 안반이지만 절벽 사이에 식물이 자라는 건 박쥐가 씨를 옮겨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은